자, 이병옥 골프는 무슨 골프다? 싸가지 없는 골프. 왜? 위아래가 없어. 절대의 수비 이병옥 골프학교. 네, 이제 파4 440야드예요. 그런데 좀 오르막이 심한데 막 이런 데면 막 떨리거든요. 우측으로 가서 막 벙커 들어가고 그럼 어떡하나. 그런데 이병옥 골프는 무슨 골프다? 버르장머리 없는 골프. 4 가지가 없는 골프. 4 가지가 없는 골프.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위아래가 없어요. 지금 모든 걸 제가 통일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는데 스윙을 할 때 막 번쩍 들어가지고 밑으로 팍 찍거나 그런 걸로 실수가 많이 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이때 중요한 건 아래에서 들 때 클럽 핏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윙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구역은 뒤집어지는 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하게 되면 피니쉬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이 피니쉬 또는 미들 피니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뭐 인사이드 약간 만들어지겠죠. 옥스윙처럼 나옵니다. 아래에서 위로 뭐 이렇게 치면 페어웨이 한 중간에 딱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꼭 아래에서 위로 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이병옥의 스윙은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치면 탄도도 올릴 수 있고 굉장히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86야드 170m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6번 아이언 정도 제가 공략을 하는데 약간 앞바람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치자니 뭐 바람 앞바람의 영향도 받을 것 같고 힘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쓰는 공식이 뭐냐면 옆에서 위로 옥스윙은 백스윙을 할 때 인으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절대로 뒤집어지면 안 되고 거의 서 있는 상태로 올라가서 옆에서 위로 치는데 아무래도 옆으로 회전 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도는 각도가 크겠죠. 그거를 의식을 해서 칠 것이고요. 그리고 핀이 있으면 아래에서 위로 하면 거의 핀보다 약간 오른쪽에 한 2, 3m 정도만 공략을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른쪽 그린 끝을 보고 쳐야 돌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샷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서 위로 거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죠. 자, 핀은 지금 조준했지만 출발은 한 10에서 15m 정도 오른쪽으로 출발을 시킬 겁니다. 옆에서 위로 네, 지금 상당히 임팩트 좋았고 거리도 사실 한 5에서 10m 정도 더 나왔어요. 그런데 약간 드로우가 약간 훅이 나면서 왼쪽으로 갔는데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위치에 갔습니다. 네, 여러분 파3 공략할 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병옥 골프는 특징이 뭐다? 싸가지가 없다. 좀 놀라시겠지만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는 골프예요. 우리는 오로지 아래 위만 있습니다. 아래 위라고 하면 스윙이 자칫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래 위를 습관을 들이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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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게 되면 훨씬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옥스윙은 인아웃 스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뭐 엄밀히 말하면 인아웃 인이지만 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치는 습관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으로 빠지고 아웃 인으로 들 수 있는 그런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걸 느끼고 체크를 한 다음에 자 이제 핀이 왼쪽에 꽂혀 있으니까 저는 좀 약간 오른쪽을 보고 공을 돌려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네. 이렇게 해서 그린을 지킬 수 있는 플레이가 굉장히 쉽거든요. 늘 아래에서 위로 나는 버르장머리가 없어 일명 싸가지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싸가지 없는 골프를 제시합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네, 제가 파3에서 지금 티샷을 했는데 공이 에그프라이로 지금 박힌 상황이거든요. 근데 에그프라이는 사실 아래에서 위로 걷어올릴 수가 없어요. 공이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팍 찍어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클럽이 절대 이 공을 터치를 할 수가 없어서 스핀이 없습니다. 그냥 무회전으로 나가는 볼의 로고가 쫙 보이면서 나갈 정도로 무회전이에요. 그래서 그린에 떨어지면 확 굴러갑니다. 평소에 굉장히 백스핀으로 어느 정도 멈춰주는 공이 무회전으로 날아가니까 떨어져서 관성력에 의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뭐 10m밖에 거리가 없는데 빡 박아가지고 요 앞에 한 3m에서 5m 떨어뜨려서 그냥 굴러가게 하는 그런 샷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뭐 20m쯤 된다 그러면 세게 빡 쳐가지고 한 10m 정도 떨어뜨리면 한 1대1로 구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거리가 좁아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공이 이렇게 있으면 공의 바로 뒤쪽 똑같습니다. 벙커샷 치는 위치를 치는데 이렇게 걷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쳐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샷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핀을 좀 지나갈 것 같은데요. 자, 빡! 받고 끝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박았는데 구르기는 덜 굴렀지만 실제로 심리적 부담 때문에 좀 핀을 지나가서 떨어졌는데요. 뭐 충분히 퍼팅은 트라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처럼 이제 내리막 홀을 맞았습니다. 한 400야드 정도 되는 내리막이니까 한 360야드 한 300, 한 3, 40미터 정도 플레이가 될 것 같네요. 제가 아래서 위로, 스윙은 아래서 위로 하는 연습을 했을 때 인투 아웃 스윙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 하이 드로우를 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도 면에서 좋은데 조금 비거리를 더 늘리고 싶다,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비거리를 늘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공식이 좋냐면 옆에서 위로입니다.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옆에서 위로. 위로 가는 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 아웃, 인스윙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서 더 거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하면 아무래도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옆에서 위로 하면 아무래도 원이 플랫하게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큰 원심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탄도는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원래는 아래서 위로 올리는 스윙을 옆에서 위로 올리는 스윙. 그러면 그만큼 왼쪽으로 더 돌 수가 있으니까 우측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서 위로. 네, 이렇게 치면 훨씬 더 파워풀한 샷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서 아래서 위로는 정확하게, 옆에서 위로는 훨씬 파워풀한 샷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